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선택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로켓 그리기 두 번째 버전을 만드는 건데, 2번 문제 코드를 적절히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 2번 문제에서는 가운데 별이 꽉차 있었고, 여기도 별이 꽉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삼각형의 모양에서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크기가 5개짜리잖아요. 크기 5개짜리인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줄과 마지막 번째 줄 말고, 나머지에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 요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씩 건너가면서 건너뛰면서 캐럿이 나란히 나오지 않고 캐럿 하나, 공백 하나, 캐럿 하나, 공백 하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규칙을 프로그램으로 적용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첫 줄하고 마지막 줄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줄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까요? 자, 상단인데, 상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줄과 마지막 줄 말고는 별을 찍을 때, 첫 번째와 마지막 별만 찍는다. 자, 이게 상단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의 규칙은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빼고 나머지 줄에서는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과 가운데 칸.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가운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크기가 5개인데 얘는 다섯 번째. 처음과 마지막과 크기만큼의 그 공간. 자, 그러면 적어보죠. 중단에서는, 자, 첫 줄과 마지막 줄 말고는 별을 찍을 때에 첫 번째, 마지막 번째,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는 사이즈 번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 별을 찍는다. 자, 이렇게 별을 찍을 때에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마지막은 이 캐럿이 캐럿 하나, 공백 하나, 캐럿 하나 번갈아 가면서 찍는다는 거죠. 자, 하단. 자, 별을 찍을 때에 별과 공백을 번갈아 가면서 찍는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드에 반영을 해보죠. 자, 코드에 반영을 하면 일단은 반영하기 전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다섯 개짜리 크기의 로켓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보죠.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만 찍는다. 별을 찍을 때. 자, 여기죠. 별을 찍을 때. 즉, 여기서 별을 그냥 찍지 말고, 여기서 이만큼의 별을, 자, 반복문이 자, 여기에서 별의 개수만큼 찍는 게 아니라 언제만 if 처음이면은 j가 0부터
지금 처음이라는 거는 0부터 스타 카운트의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자, 이때 하고, 그 다음에 오어 J가 스타 카운트 마이너스 1일 때, 즉 요거에 해당될 때만 별을 찍어라.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별을 찍고 아니면 else 아니면은 뭘 찍어야 공백을 찍는다. 그래서 별과 공백을 찍을 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자, 5칸 찍으면 자,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줄하고 마지막 번째 줄은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줄과 마지막 번째 줄을 뺀다는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이만큼이 적용되는 부분이 언제냐면 이 부분을 한번 더 걸어주는 거죠. if 그래서 i가 여기에서 i가 처음과 마지막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자 i가 여기서 0보다는 크고 and 그 다음에 i가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 자, 이런 경우에만 이 방법을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모두 별을 찍는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별을 찍는 데 있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가 아닌 경우에는 나눠서 찍고 아니면은 그냥 별을 찍는다.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줄과 마지막 번째 줄 내비두고 가운데만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더 키워볼까요? 한8 정도? 자, 그러면 잘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단도 그렇게 해봅시다. 별을 찍을 때, 지금 이게 별을 찍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별을 찍는데, 자, 이렇게 찍을 건지 아니면 다르게 찍을 건지.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자, 첫 줄과 마지막 줄 말고는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자, 이거는 첫 줄과 마지막 줄일 때니까, 여기서 if, 이번에는, 자, i가 첫 줄일 때, 아, 첫 줄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nd, i가, 마지막 줄은 사이즈 곱하기 2잖아요. 자, 사이즈 곱하기 2보다 하나 적을 때, 이거보다는 작을 때가 이게 이때가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else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과 마지막 번째 줄이 아닌 동안에는 좀 다르게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자, if 자, 위에 거를 그대로 갖고 와 보죠. 복붙 신공으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조건만 다르게 주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별 대신 샵이었죠. 자,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와 가운데, 사이즈 번째.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화를 하나 더 붙이면 되죠. J가, 사이즈 번째가 아니라 사이즈 마이너스 3 번째. 이렇게 해야 사이즈 번째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다섯 개 그랬으면은 0, 1, 2, 3, 4, 4일 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섯 개짜리는 자, 나오죠. 그다음에 여덟 개짜리 찍어볼까요? 자, 역시 가운데 줄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단 들어갑니다. 하단은 별과 공백을 번갈아 가면서 찍는다. 자, 이게 별을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이게 별을 찍는데 별과 공백을 번갈아 가면서 찍기.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별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제이가 처음에 자, 두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나머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0, 2, 4, 6, 8.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찍고 자, 아닐 때는 공백을 찍는다. 공백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찍기. 자, 그러면 5개짜리는 자, 번갈아가면서 찍히는 게 보이죠? 자, 한번더 8개짜리 해볼까요? 자, 나오죠? 테스트 통과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네, 올 패스. 자,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